그냥 단순한 거니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가 53번 문제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허가구역은 장관 아니면 시도지사가 지정하죠. 그래서 둘 이상의 시군구면, 시군구면 누가 지정하고? 국장이. 시군구의 일부면 누가 지정하고? 시도지사.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둘 이상의 시에 관할 구역에 걸쳐서 지정할 때는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장. 맞는 거고요. 자, 넘겨보시면 시도지사는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해서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재지정이라고 그래요. 재지정할 때는 심의 거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들어야 합니다. 허가구역의 지정 공고 내용에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요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자 등기소장하고 주민들에게 알려줘야죠. 등기소장에게는 알려주고 주민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열람하면 됩니다.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발생합니다. 맞죠? 장관님은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지정하는 절차나 해제하는 절차는 똑같다. 맞아요? 관계 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지정은 할 수 있다. 해제는 하여야 한다. 뭐 이런 논리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너무 쉬운 문제. 자, 그래서 항상 공법은 앞뒤가 똑같다. 맞아요? 예, 지정하는 절차나 해제하는 절차 같더라. 뭐 그거 하나만 알면 되는데 투기와 관련된 건 자, 지정은 할 수 있다. 해제는 하여야 한다. 뭐 요 논리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54번. 주민의 의견 정치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거. 이런 거 처음 문제나 이건 너무 쉬운 거야. 자, 보세요. 행정계획. 무슨 계획?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항상 주민의 의견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만약에 비구속적 계획이면 뭘 통해서? 공청회. 구속적 계획이면 공고 열람을 통해서 의견 듣습니다. 자, 요거. 그러면 1번 시범도시 사업계획. 계획이잖아. 주민의 의견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 5번에 보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행정계획이죠.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자, 이제 계획은 무조건 의견 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사인에게 자 의무를 부과하는 것. 사인에게 뭐를 부과하는 거예요? 의무를 부과할 때는 이 의무가 있다는 걸 사인이 알아야죠. 이럴 때는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요. 근데 사인의 권리를 규제하기 위한 거 있죠. 규제하는 거. 이럴 때는 주민의 의견 듣는 절차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자 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규제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의견 듣는 절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있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자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자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신축, 증축 행위를 하는 자는 설치 비용을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때는 주민의 의견 듣고 그에 따른 부담 계획도 당연히 의견을 들어야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뭐 비교해주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우리 아까 배웠네.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규제를 가하기 위한 거죠. 의견 듣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 뭐 이런 거예요. 요거 갖고서 따지기.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56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기준면적.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그러니까 200이니까 얘는 허가 받아야 되겠네요. 자, 도시지역 외지역으로 갑니다. 일반적인 용도는 250,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그러니까 지금 맞는 거 몇 번이에요?
4번. 56번도 똑같네. 56번 답은 몇 번이에요? 그러면 자, 5번이죠. 자, 옳은 거잖아. 주거 지역이 얼마고? 180. 상업 지역 200. 공업 지역 660. 녹지 지역 100. 자, 도시 지역 외 지역이면 일반은 250.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5번. 57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허가 내주죠? 이자는 취득하면 몇 년간 이용해야지 농업용으로? 2년. 농업용은 2년.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은 법률 규정이니까 허가제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58번.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받은 경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되는 토지의 이용의무기간 나오는 거죠? 이거 맨날 배웠잖아. 농업 대토는 농업 대토 몇 년? 2년. 자기의 거주용은? 3년. 그 다음에 사업용은? 4년. 기타? 5년.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의 주거용이니까 몇 년? 3년. 자, 2번. 자, 편익시설 설치하기 위한 거니까 사업용이죠? 몇 년? 4년. 농업용이니까 2년. 그 다음에 대토가 4번이죠? 대토는 종전가액 이하로 대체되는 토지 취득하는 걸 대토라고 얘기합니다. 대토는 몇 년? 2년. 잘못된 건 몇 번이에요? 4번. 자, 5번이 기타죠? 기타는 현상보존용 또는 임대사업용. 몇 년이라고요? 5년. 자, 59번. 토지거래 계약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계약 내용과 이용계획 등을 적어서 허가권자 누구라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맞죠? 자,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 안에 둘 중에 하나 해줘야죠. 허가, 불허가 알려주든지 선매업의 사실에 통지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 처리기간이 끝난 날 다음날 뭐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맞죠?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면 허가 처분, 불허가 처분에 의의가 있다면 처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허가 신청이 된 토지에 대해서, 이거 중요하네. 이제 허가 신청이 된 토지에 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자, 선매 협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토지라면 공익 사업용 토지에 해당이 된다면 선매자를 지정해서 선매 협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선매 가격은 뭘 기준으로 한다고요? 감정 가격. 선매 가격은 뭘 기준으로 한다? 감정 가격. 토지 소유자는 요 선매 가격에 응해야 될 법적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불성립될 수도 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잘못된 건 몇 번이에요? 4번. 시장 군수 구청장은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최초의 이행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해서 자, 토지니까 1년에 한 번씩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안에서 이행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할 수 있다. 방치 10, 임대 7, 외 7, 지 맘대로 변경 7, 5. 이 정도에서 반복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거죠. 얘는 이용의무기간이 경과되면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 그것까지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네, 설명 안 해주고 그냥 이렇게 쭉쭉. 사실은 원래 특강할 때 이렇게 해야지 쭉 나가는데 자, 자세히 설명해 준 거예요. 그 앞부분은 자, 이번에는 건축법 갑니다. 자, 건축법 중요해요. 건축법 잘 알면 돼. 자, 국회법하고 건축법만 잘 알면 공법은 잘 알 수밖에 없어요. 주요구조부 용어정이죠. 주요구조부는 바지 보내주기. 바가 뭐죠? 바다. 그 다음에 지는요? 지붕틀. 그럼 답은 4번이네. 그렇죠? 바지, 보,
보는 뭐죠? 복. 그 다음에 내는 내력병, 주는 주계단, 기는 기둥. 이거죠? 네. 앞에 다른 거 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주요 구조부는 뭐라고요? 바지 보내주기. 자, 2번 건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건축이란 건축물의 건축이죠. 자, 봅니다. 건축 그러면 얘는 뭐와 관련된 거다? 건축물. 그래서 얘는 대지는 건든다 안 건든다? 안 건. 건축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신축은 자, 건축물을 새로이 축조하는 거죠. 맞아요? 건축물을 새로이 축조하는 거예요. 근데 부속 건축물만 있는 곳에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도 뭐가 된다고? 신축. 그러면 신축은 이렇게만 알면 되네.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거 뭐라고요? 신축. 자, 증축은 건축물에 관련돼서. 맞아요? 건축 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 아무거나 하나 늘어나면 뭐라고요? 증축. 대지 면적을 늘리는 게 증축입니다. 말 된다고 안 된다고? 아유, 대지는 건들면 안 되는 거야. 됐죠? 자, 개축.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모해서 철거. 건축물을 철거하는 거지 대지 철거하는 거. 대지는 말도 안 되죠. 예,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모하고 철거하고 종전규모 범위 안에서 모해 건축물의 종전규모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거 뭐라고요? 개축. 재축은 건축물이 재해로 인해서 전부 또는 일부가 못했을 때, 멸실됐을 때 종전규모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게 뭐라고요? 재축. 이전은 주요구조부는 해체하지 않아야지. 주요구조부는 뭐하지 않아야 돼요? 해체하지 않고 건축물의 위치를 옮기는 거. 이게 뭐라고요? 이전. 끝이에요. 그럼 1번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거 뭡니까? 신축. 5층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층수를 7층으로 늘렸다 뭡니까? 증축. 태풍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했다 재축.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옆으로 5m 옮겼다. 건축물을 위치로 옮겼다 이거죠? 이건 뭡니까? 이전. 타 건축이네. 기역니은 디귿니을. 맞죠? 3번 용도 변경. 아유, 이건 너무 중요하죠. 용도 변경. 용도 변경은 자, 산, 전, 문, 영, 교, 근, 주, 기.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허가.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 아래로 내려오면 신고. 같은 시설군 안에서 하면 뭐를 변경 신청하는 거예요? 뭐를 변경하라는 거예요? 건축물 대장의 기재 내용의 변경 신청을 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자는 자동차 관련 시설군이죠? 그럼 여기에는 자동차 관련 시설밖에 없지. 맞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 관련 시설을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되고 얘는 뭐예요? 뭐예요? 뭐,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뭐라고? 신고지. 예를 들어서 자동차 관련 시설을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더 이상 읽을 필요도 없어. 그냥 뭐야? 신고. 운행지 아시겠어요? 그래요. 자, 산은 산업등 시설군이죠. 산업등 시설. 여기 산업등이니까. 산업등이니까 공장 당연히 여기 들어올 거고, 창고 시설 여기 들어올 거고. 맞죠? 그 다음에 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이거 당연히 여기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외운 게 뭐냐면 묘지 관련 시설하고 무슨 시설? 장례 식장이 여기에 있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지. 그래서 묘지하고 장례식장 어디에 있다고? 산에.
그리고 산으로 가는 운구차 보면 그날은 운수 대통한다. 그래서 운수시설도 어디에 있다고? 산에. 이것 좀 잘 알아두시고. 저는 전기통신시설군이니까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 누가 몰라? 문은 잘 알아둬야 돼. 요거를 잘 알아둬야지 이제 시험 문제를 빨리빨리 푸는 거예요. 문은 문화 집회시설군이죠. 문화 및 집회시설 당연히 여기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종교시설. 근데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위락시설. 됐어요? 그 다음에 관광 휴게시설. 요게 어디에 들어온다고요? 문화 집회시설군. 자, 영업시설군. 이거 모르면 안 되지? 영업시설군은 판운숙다. 판운숙다. 다 가진 판운숙시.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요거를 잘 알아둬야지 문제를 빨리빨리 풀 수 있어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교육 및 복지시설군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교육연구시설, 복지 쪽이니까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당연히 여기 들어옵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들 건 의료시설. 의료시설이 어디에 있다는 거? 교육 및 복지시설군. 근린생활시설은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주거 업무시설이니까, 주거 업무니까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당연히 여기 들어오죠. 예, 교정 및 군사시설 요거 하나 알아두면 되는 거고. 됐어요? 자, 기타시설군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그럼 예를 들어서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이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되고 뭐라는 거예요? 얘는 아래 없으니까 무조건 위로 가는 거 아니에요? 뭐 받으라고? 허가. 자동차 관련 시설 나오면 무조건 되고 신고. 그러니까 나머지 잘 빨리빨리 풀려면 얘를 좀 잘 알아둬야 돼. 얘. 이거를. 이해하셨어요? 자, 갑니다. 단독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변경한다. 근데 여기 한번 봐요. 단독주택도 용도가 뭐예요? 단독주택. 다가구도. 다가구도 용도가 뭐예요? 단독주택. 그럼 얘는 같은 용도에서 바꾸는 거죠. 시설군이 아니라 같은 용도에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단독주택일 때도 건축물 대장에 뭐로 돼 있고, 단독주택 바뀐 다가구로 해도 뭐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바꿀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변경 신청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냥 할 수 있다. 단독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맞죠? 자, 1종 근린생활시설은 어디에 들어가요? 근린생활시설군. 의료시설은 어디라고? 교. 이거 알아두라고 그랬잖아.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뭐예요? 허가. 자, 숙박시설을 수련시설. 숙박은 판운숙 영이죠. 이게 빨리빨리 가야 돼 이제. 이거는 공부야, 공부. 이거는 한참 헤매는 건 아무런 의미 없어. 빨리빨리 공부해서 알아둬야지. 숙박시설은 어디라고요? 영. 그 다음에 수련시설은 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신고. 자, 이건 공부해서 빨리빨리 알아두면 되고. 자, 넘기시면 교육연구시설은 교. 판매시설은 영. 그러니까 허가 받아야죠. 공장은 산. 자동차 관련 시설은 자. 위로 올라가니까 허가 받아야죠. 잘못된 거 몇 번이에요? 5번. 똑같은 문제. 용도 변경이 신고 대상인 경우만을 모두 고른 거. 판매 시설은 영. 창고 시설은 산. 허가죠. 숙박 시설은 영. 위락 시설은 문. 허가죠. 장례식장은 산. 종교 시설은 문. 위에서 아래로 신고죠. 의료 시설은 교. 교육연구시설도 교. 같은 시설군이니까 변경신청. 1종 근린생활시설은 근. 업무시설은 주.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온 거니까 신고. 신고는 두 가지네 그러면. 그쵸? 네. 다 얘기해 드린 거예요. 자, 5번. 용도 변경하기 위해서 허가가 필요한 거. 업무시설은 주. 판매시설은 영. 위로 올라간 거죠. 답은 1번 허가. 숙박시설은 영. 근린생활시설은 근. 신고.
장례식장은 산, 종교시설은 문, 신고, 수련시설은 교, 공동주택은 주, 아래로 내려오니까 신고, 공장은 산, 관광시설은 문, 그러니까 얘는 신고죠. 이거를요 한참 걸려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공부 안 한 거야. 이거 모르는 건 문행인지 아시겠어요? 얘가 빨라야 된다는 거예요. 빨라야지. 뭐 해야 된다고요? 맨날 시험 문제 나와. 이거 시험 문제 기출 문제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이걸 변별하고 변별해도 용도 변경 이거 허가 신고 찾는 거 세 문제나 냈죠. 웬만해서 중복 안 되게 하더라도 세 문제가 나왔을 정도야. 그러면 맨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빨리빨리 바꿔야죠. 됐나요? 자, 6번 또 용도 변경에 한번 가봐요. 특별시 광역시에 소재하는 건축물인 경우 용도 변경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개입한다고 안 한다고 다 누가 하라고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니까 틀렸네.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아니고 누구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라 이렇게 돼야죠. 예. 영업시설군 문화집회시설군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누구에게 구청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뭘 받아야 돼요 허가 얘가 맞네. 교육 및 복지시설군을 전기통신시설군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용도 변경 허가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 변경할 때는 뭐 하라고요 변경 신청. 자 이번에는 5번도 좀 알아둬야 되는데 용도 변경 허가나 신고 대상인데 무슨 대상인데요 허가나 신고 대상인데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맞아요. 자 얘는 사용 승인의 규정을 준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5번 보면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용도 변경 신고 대상에 해당이 되면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야죠. 이번에는 여기는 없지만 꼭 알아둬야 되는 거 허가 대상인데 무슨 대상인데요 허가 대상인데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바합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이 용도 변경 설계는 반드시 건축사가 해라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까지 잘 정리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7번 건축법의 적용 범위예요. 자 건축법의 적용 범위 자 건축법은 자 건축물에 대해서 적용이 돼요. 뭐에 대해서 적용한다고요 건축물 맞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자 건축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이 있다 없다 있다 고 철 문 건 요거는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고가 뭐죠 고속도로 동행료 징수시설 철은 철도 관련시설 문은 문화재 컨은 컨테이너 이용한 간이창고 얘는 건축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자, 이러한 건축물이 있는 곳이면 다 건축법 적용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얘는 보세요. 도시지역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있어요. 자, 도시지역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여기는 개발 가능한 토지죠. 예, 토지를 개발한다는 건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한다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흔히 건축물이 건축되겠죠. 예, 건축법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이해하셨어요? 근데 여기가 아닌 곳 해보세요. 여기가 아닌 곳 그럼 어디예요? 관리지역 아, 도시지역 아닌 거예요. 어디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맞아요? 그럼 여기는 보전용도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데 건축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는 농어가 주택하고 초등학교 같은 거 지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도 건축물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있으니까 건축법이 적용이 돼요. 근데 여기는 보전용도라 일부는 적용이 되고 일부는 적용되지가 않아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 보세요. 적용되는 거 배웠지 조금 전에 좀 전에 배웠잖아. 자연환경보전지역에도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그래,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적용되지. 그 나머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해하셨어요? 그거 갖고서 문제 푸는 거예요. 1번 갑니다. 철도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철도 관련 시설이죠. 얘는 건축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더 이상 읽을 필요 없어. 그냥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적용되지 않는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죠. 여기는 여기 그렇죠? 여기에서는 자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적용되고 나머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아닌 계획관리 지역인데 동도는 읍지역이 아닌 지역이면 건축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아닌 계획관리 지역인데 동도는 읍지역이 아닌 지역은 용적률은 적용된다. 답은 몇 번이에요? 5번.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다 배웠지 이거. 그쵸? 예, 이거는 아까 우리 어디서 배운 거예요? 국회법에서 배운 거예요. 건폐율 용적률은 다 적용된다는 거. 그쵸? 예, 그래요. 답은 이번에는 8번. 아유, 또 중요한 얘기 나왔네. 자, 건폐율 용적률 뭐 갑니다.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무슨 면적? 건축 면적의 비율이죠. 그쵸? 예. 바닥 면적이 아니라 뭐의 면적의 비율이라고요? 건축 면적.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죠. 근데 그 용적률을 계산할 때 그 연면적에 제외되는 거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뭐가 제외되죠? 지주대피. 지가 뭐죠? 지하층. 주는 주차장. 대는 대피 공간 면적. 피는 피난 안전구역의 면적.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보면 자 지하층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맞죠? 네, 답은 2번이네. 자, 건축법 규정을 통해서 국계법상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어. 됐나요? 즉 이거예요. 건축법상 건폐율과 용적률도 국계법상 건폐율 용적률 규정을 준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건축법에서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디가 틀렸는지 아시겠어요? 예.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 있죠? 그거는 연면적 합계로 해요. 연면적에 뭐로 한다고요? 합계로 하는 거지 건축물별로 각각 적용한다. O예요? X예요? X.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됐어요? 네. 이거 나중에 또 배우게 되는데 5번 때문에 너무 많은 걸 알지 말고 그냥 우리 대지 분할 제한 면적 기준 면적 아시지? 주미 60, 상공 150, 높 200. 이거 알으시고 예, 나머지 뭐 건폐율,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대지 안의 공지, 용적률, 높이 규제에 위배되는 분할할 수 없어요. 예, 근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그냥 그렇게만 알면 돼요. 자, 답은 몇 번으로 하셔야 돼요? 2번. 중요한 문제고요. 자, 9번. 건축법령상 1000제곱미터의 대지에 건축한 다음 건축물의 용적률은 얼마인가? 이런 문제가 거의 필수 문제예요. 하나의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용적률 계산할 때 지하층은 포함 제외? 제외. 지워버리시면 되고. 지상 5개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붕은 평지붕. 건축 면적은 얼마고요? 500이고. 각층 바닥 면적이 중요한 거죠? 왜? 연면적은 바닥 면적이 합계니까. 맞아요? 그래서 각 층의 바닥 면적은 얼마래요? 480. 지하 2층은 따질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지하 1층은 전부 1층 근린생활 시설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지하 2층, 1층은 딱 지워버려야 돼요. 왜요? 지금 용적률 물어봤으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지상 5계층은 전부 뭐로 한대요? 업무시설. 그러면 뭐480 곱하기 5, 5, 8이 40, 5, 4, 20, 2400. 대지면적은 얼마고? 1000. 그러면 용적률은 얼마예요? 240%. 빨리빨리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똑같아. 10번. 작년에 나온 거네. 대지면적이 얼마래요? 160. 근데 대지에 건축되어 있고, 건축이 되어 있고, 각 층의 바닥 면적이 동일한 지하 1층, 지상 3층인 하나의 평지붕의 건축물인데 용적률이 얼마래요? 150%다.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따지면 되지. 자, 연면적은 뭐는요? 연면적은 자, 100분의 우리 아까 배웠잖아. 대지 면적의 용적률 곱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대지 면적이 얼마래요? 160인데 용적률은 얼마래요? 150이면 1.5 하시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16 곱하기 15 해 주면 되겠네. 그러면 이거는 자, 16 곱하기 15 해 주면 얼마죠? 얼마죠? 5, 6이 30. 3 올라가면 80. 16은 6, 11은 1. 240. 그러면은 전체 연면적은 240이죠? 근데 지하층은 포함하니까 제외하니까 빼버리면 3층이네? 그럼 3으로 나누면 되겠네. 3으로 나누면 3, 8이 24. 얼마예요? 80. 답은 몇 번으로 하셔야 돼요? 이거 빨리빨리 계산할 수 있습니까? 저 같으면 여기요, 이 부분을 알았잖아요. 그럼 연면적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3층이잖아요. 그럼 이거 곱하지 않지. 여기 3이니까 3으로 6을 나눠버리면 되지. 3, 5, 15. 그럼 이렇게 합치면 바닥면적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예, 그러면 80. 이렇게. 이거 계산하기 싫으면, 알면. 알면 이런데, 또 모르면 또 이거 골 때리죠. 꼭 알아두세요. 10번 같은 문제가, 10번이 작년에 나온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맨날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고. 이 11번 갑니다. 건축법령상 건축물과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지하층 나왔네요. 지하층은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이다.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무슨 높이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얼마 이상인 것? 2분의 1 이상인 것. 틀렸죠? 계축 나왔네. 계축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모여서 철거. 철거인데 여기는 뭐로 되어 있어요? 멸시. 더 이상 읽을 필요 없죠? 이건 계축이 아니라 뭐라고? 재축. 미간지구 나왔네. 그렇죠? 미간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 변경하는 거 대수선이죠? 근데 증축, 계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아야지 대수선이 되는 거지. 여기에 해당되면 건축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급법 맞죠?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이 할게요. 맞죠? 예. 그래서 용적률 산정할 때 층수가 50층 이상인 건축물 요걸 뭐라고 한다고요? 초고층 건축물. 여기에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거 지주 대피. 자, 여기 지하층 알고 주차장 알죠? 그러면 대피 공간의 면적하고 피난 안전구역의 면적이 뭔지만 알면 되네. 설명해 줄게.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봐요. 대피 공간의 면적부터 설명해 줍니다. 자, 대피 공간의 면적은 뭐냐면 대피 공간은 이거예요. 헬리포트라고 얘기해. 원래는 헬리포트 H가 헬리포트라고 얘기해요. 헬리포트는 몇 층 이상이냐면 11층 이상. 몇 층 이상이요? H니까 이게 몇 층이야? 11층 이상에. 됐어요? 그 11층 이상의 꼭대기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얼마 이상? 만. 이게 만이야. 1. 1이잖아. 1. 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평지붕이죠? 그러면 그 지붕에다가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인명구조할 수 있도록 헬리포트라는 걸 설치를 해줘야 돼. 이해하셨어요?
이게 H예요, 헬리포트? 근데 11층 이상의 층인데 됐어요? 그 지붕이 평지붕이 아니라 이렇게 경사진 지붕을 갖고 있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헬리포트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 여기서 헬리포트 설치하면 헬리콥터가 꼬리로 이렇게 앉아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안 되죠? 그러면 요 지붕 아래, 지붕 아래에 있죠? 여기에 대피 공간을 설치를 해줘야 돼.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얘기하는 대피 공간의 면적은 몇 층 이상인 층이? 11층 이상의 층에, 그 층에 바닥 면적의 합계가 만 이상인데 평지붕이 아니라 무슨 지붕이라서? 경사진 지붕이라서 헬리포트 설치를 못하고 그 지붕 밑에다가 뭐 설치하라는 거야? 설치된 게 대피 공간이에요. 그래서 요 면적은 지붕의 바닥이잖아요. 그래서 걔는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피 공간이 어떤 건지 아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초고층 건축물이 있어. 초고층 건축물은 몇 층 이상? 그럼 높이는 200m 이상이에요. 맞아요? 그 다음에 고층 건축물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건축물? 고층 건축물은 30층 이상이에요. 왜 어디에서 또 왜 갑자기 20이 나와? 아,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혼난다고, 또 혼낸다고 그래. 또 아니야, 그냥 이렇게 잡아주려고 하는 거지. 또 그거를 또, 아, 저놈이 또 나를 또 혼내네 막 이래. 아, 아주 내가 행동에 너무 제약을 받아요. 아, 나 진짜 아주 나 이상하게, 아니 아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나는 아주 혼내는 사람으로 아주 여기서 이미지가 확 바뀌었나 봐요, 대전에서는. 얼마나 속으로 저 자식 더러운 놈 막 이런 욕했을 거 아니야. 아닌데, 나 이거 혼내는 거 아닌데 이거. 그냥 이렇게 잡아주려고 하는 건데, 그쵸? 아, 제가 오래전에 강의했던 데는요, 제가 틀린 대답을 틀리게 했어요. 그래서 아, 그거 아니라니까. 그러면요 사람들이 고마워요 막 그래, 막 감격에 눈물을 흘려요. 왜요? 아유, 우리 공포 선생님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구나, 내가 제대로 잘 알으라고 이렇게 잡아주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저놈이 또 나를 혼내네, 아우 짜증나 막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골 때리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알았어 알았어.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강의하는 데는요, 수업 시간에 저는 틀린 대답하는 사람들 있죠, 되게 좋아해요. 가만히 있는 사람 되게 싫어해요. 저는 막 대답을 하는데 또 옳은 대답만 하는 사람 되게 싫어해요. 정말 재수없어. 아, 근데 아, 잘하면 좋은데 수업 시간에 막 진도 나가다가 막 맞는 대답만 해요. 그 아는 사람은 꼭 한 박자 빠르게 대답한다. 얼마나 재수없는지 몰라. 막 강의하다 말고 그냥 기분이 확 상해요. 근데 틀린 대답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어마어마한 애정을 갖죠. 그러면 막 틀리면은 아니래니까요 막 그러면서, 아 그거 아니래니까 뭐 그러면서 이제 그게 왜 아니냐면 막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거를 공부하게 되니까 틀린 대답하는 사람들은 되게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대신 수업 시간에는 제가 그래요. 아,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면박을 줘요. 아니라고 하면 얼굴 빨개져. 대신 이제 끝나고 나면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한테 쉬는 시간에 커피 한 잔씩 뽑아다 주라고. 이 사람 때문에 당신들 이거 한 거니까. 나 이분 나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일부러 다른 학원들은 일부러 틀리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어. 뭐 하든 이게 뭐예요? 아이, 뭐야. 아니라니까요? 막 이래갖고. 아유. 얼마나 웃긴지 몰라. 근데 뭐 여기는 그냥 약간 틀리게 대답해갖고 아 그거 아니라니까요. 저 자식이 나를 또 면박을 줬어. 아 나 쪽팔려서 수업도 못 듣겠네 막 이렇게 듣는가 봐. 그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봅니다. 그러면 초고층 건축물은 가장 낮은 층수가 몇 층이에요? 50층이에요. 50층보다 높다는 얘기고. 맞아요? 고층 건축물은 가장 낮은 게 몇 층이에요? 30층이에요. 그래서 고층 이상이면서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걸 준초고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준초고층은요 30층 이상에서
49층까지 얘기를 해요. 맞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얘네들은 건축물이 높다 보니까, 초고층은 높다 보니까, 맞아요? 꼭대기 높으로 가면 갈수록 땅하고 직접적으로 통하는 게 되게 멀어지잖아요. 화재 나고 나면 너무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그러니까 일정한 층마다 화재 같은 거 났을 때 피난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근데 얘네들은 되게 높죠? 그래서 자, 여기가 몇 층이에요? 네, 초고층 건축물은 30층마다 하나씩 설치하는 거예요. 피난 안전구역을. 그럼 30층에 하나 설치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몇 층이겠어요, 여기가요? 30층이면 그 다음에 몇 층이냐고. 몇 층이요? 60층이지. 그 다음에는 30층 올라가야지. 왜 50층이라고 얘기를 해? 일부러 또? 아이고, 아이고, 참네. 그러면 여기에다도 또 하나 설치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몇 층이겠어요? 몇 층이요? 또, 아, 일부러 그러지 마! 더 짜증나, 이제. 아, 나 진짜 아주. 자, 여기는 이제 90층이죠? 그럼 여기에다 하나. 그 다음에는요? 아, 힘들어. 이제, 나 키가 작아서 더 이상 못 그려. 뭔지 아시지? 그래서 초고층 건축물이면 몇 개층마다? 30개층마다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럼 여기 한번 봐요. 준초고층 같은 거 있죠? 얘도. 아무리 높아봤자 얘는 몇 층이야? 49층. 그럼 얘도 30층마다 하나 설치하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 안 되겠죠? 그러면 얘 층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층수 왜 없어, 층수가? 아, 여기 30층 이상 49층 있으면 있는 거지. 그럼 알아요? 그 해당하는 건축물의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수 있죠? 여기에서 여기에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위, 아래 5개층 있죠? 요 범위 안에서 하나 이상의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30층짜리면 몇 층을 기준으로? 15층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20층, 아래로 10, 요 사이에 하나 설치해주면 된다고. 이해하셨어요? 이해했냐고요? 예? 네? 예. 네. 그러면은, 자,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 안전구역이 하나 있겠죠? 중간 정도의 위아래로 다섯 개 층 사이에 있겠죠? 예, 피난 안전구역이 있고. 초고층 건축물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높이에 따라서. 예. 그러면 여기는 피난, 화재 같은 거 났을 때 피난 용도로 써야 되잖아. 근데 대한민국 사람이 어디 그래? 아무 때나 그냥 가서 거기서 뒤집어 자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하도 그냥 피난 안전구역 이렇게 설치해 줬더니 거기에서 또 몰래 와서 담배 피고 그런다. 바깥에 금연인데. 막 그러니까 요번에 개정된 게, 자, 피난 안전구역마다, 맞아요? 여기는 화재 시 피난의 용도로 쓰이는 피난 안전구역입니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명시해 놓으라고 얘기해 놨어요. 요번에 개정된 게 그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함부로 뒤집어 자지 말고 이런 데 와갖고 고스톱 치고 짬박혀서 있지 말라는 얘기죠. 문행인지 아시겠어요? 요게 피난 안전구역이에요. 그런 용도로 쓰는 면적이니까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 포함된다고 제외된다고. 이해하셨어? 그러면 이제 지하층도 배웠지. 예, 주차장은 알지. 대피공간 알았지.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피난 안전구역 면적도 아셨어? 몰랐어? 알았습니다. 그래요. 그거 꼭 좀 알아두세요. 자, 12번. 건축법령상 대지 A의 건축선을 고려한 대지 면적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보세요.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투영 면적을 말해요.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알아둬야 되는 게 건축선이야. 건축선은 여러분 도로와 접한 대지에서, 됐어요? 요 대지 안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건축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 도로가 4m 이상을 뭐하고 있다면, 확보하고 있다면 여기가 대지와 도로의 뭐가요? 경계선이 건축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소요 너비가 4m를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근데 양쪽에 뭐가 있어?
뭘 건물이 있어? 대지가 있어야지. 아 됐어요. 뭘 또 있다고 그래 또. 이분은 아주 재미 들렸어 이제. 아 놀리는 것 같아. 자 이렇게 되면 자 도로의 무슨 선에서? 중심선에서 예, 양쪽으로 똑같이 가면 되죠? 얼마씩? 그렇죠. 소요 너비의 2분의 1씩 후퇴한 이 선이 뭐가 되는 거예요? 건축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죠. 여기가 도로가 있는데 이쪽은 경사지예요. 하천이에요. 선로부지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건축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여기 소요너비를 미달했어. 그리고 이쪽에만 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경사지 등이 있는 쪽 도로 경계선에서 얼마만큼? 소요너비만큼. 무슨 만큼? 소요너비만큼 후퇴한 이 선이 뭐가 돼요? 건축선이 돼요. 이럴 때 도로와 대지 안에 지정된 건축선 사이에 이 면적들 있죠? 이 면적은 대지 면적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이거를 알면 이거는 이거를 알아야지 이거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지금 한쪽이 선로부지죠? 도로는 몇 메타? 소요너비 미달했네? 네, 그러면 선로부지 쪽에 있는 도로 경계선에서 저 안쪽으로 자 소요너비만큼 후퇴해야죠? 그러면 1m 안으로 들어가겠네요? 그럼 그 부분은 대지 면적에 포함 제외? 제외.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전체가 14m 였었죠? 그러면 거기 1m 제외되니까 몇 m 돼야 돼? 13m 곱하기 10 하면 얼마나요? 130. 맞아요? 그럼 옆에는 7m죠? 7m의 위에까지도 10m. 10m잖아. 맞죠? 그러면 7 곱하기 10은 얼마예요? 7, 10. 맞아요? 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네. 또, 아유. 예? 아, 여기 봐. 아유. 또 그려줘야 돼. 이게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자, 여기 봐봐. 괜찮아. 자, 이거잖아. 여기 설로부지고, 여기 3m 밖에 안 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14m. 맞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m.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7m. 됐어요? 여기하고 여기가 얼마인데? 10m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m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m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1m 들어왔으니까 얘 빼죠? 그럼 이거 계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거 계산하니까 13 곱하기 얼마예요? 10. 그쵸? 더하기 여기는 7 곱하기 10. 맞아요? 맞잖아. 그럼 이거는 130. 여기는 70. 130 더하기 70은 아 이게 산수지 이게. 아이고, 이런 거 틀리면 돼야 안 돼요. 아유 이 문제 틀리는 사람은 초등학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한번 검토해 봐야 돼. 답은 몇 번이에요? 아시겠냐고. 자 넘겨보셔. 자 건축 예? 어디로 잘라? 이렇게? 아 이렇게 잘라도 되지. 되지요. 되지요. 그럼 여기는 6 곱하기 10. 맞아요? 7 곱하기 20. 아 이건 60. 여기는 140. 합치면 200. 아 이 도찐 개찐이지. 뭐 이렇게 자르든 저렇게 자르든. 아 그래요? 예. 네. 아 이렇게 자르든 저렇게 자르든.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아, 맘대로 자르세요. 뭐, 그거 내가 뭐,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제. 아유, 13번.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그래요. 아, 뭘 쉬었다 해요? 뭘 또 아니라고 그래요? 쉬고 싶어서 그래, 쉬고 싶어서.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네.